그러면 둘이 뭐 맞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. 유정이가 생각보다 나랑 띠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취미나 이런 게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러워가지고 뭐 낚시 좋아하고. 어? 어? 유정이 낚시를 좋아해? 낚시? 무슨 낚시 좋아하는데? 민물 아니면? 난 재낚시를 해. 배 타고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나가서 빅게임 같은 것도 하고. 뭐 잡았노? 가서 뭐 참다랑어나 부시리. 참다랑어를 끌어올린다고 유정이가? 응. 야 참다랑어 그 메다급인데 이만 안 돼. 어 못 끌어올릴 텐데 그거 웬만하면은. 유정아 그러면 그렇게 월척을 잡으면은 근데 길이를 재잖아. 그렇게 크기가 얼마만 했어? 어 내가 잡은 것 중에 제일 컸던 거는 이걸로 해봐. 거기 한번 해봐. 메다 한 2-30 정도 됐어. 1미다 2-30? 와 2-30 메다? 야 그러면 일어나봐 일어나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 이만한 거야. 야 뭔데? 야 이거를 잘 잡는 거야. 물고기는 저 정도면 큰 물고기야. 1미터 이상이면 진짜 큰 거거든. 진짜 큰 거야. 진짜 그거를 유정이가 끌어올리셨다고? 참 다른 거. 근데 경기적인 말씀하시는데 원래 낚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보태는 걸 잘하신대. 매년 잘한다. 이만했다가 그다음 이만했다가. 근데 난 아니야. 난 아니야. 사진 지금 진짜 보여줄게. 입에서부터 잰 거지. 네가 해가서 이거 한번 일일이 돌려봐봐. 가지 가지고. 내가 하는 낚시는 부시리 낚시야. 빅게임 같은 건데. 특별히 하는 그 액션이 있어. 그 고기를 낚기 위해서. 어, 해봐라. 어떻게 너무 웃긴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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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아서 올려주면서 액션을 내줘야 돼. 아, 낚싯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낚싯대를 들쳐 올리면서 하는 거. 지휘는 어쨌든 지휘기더라. 그러니까 미끼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, 미끼 움직이. 이 낚싯대가 아니라 부시리 낚시 이렇게 한다고? 그래서 걔네들이 그러면 그 건강한 애들을 보고 막 미쳐가지고 막 무는 거야. 손맛이 장난이 아니겠구나. 그리고 그것도 하고 민물 낚시도 하고 많이 다녀요. 대박이다. 낚시. 민물 낚시. 그러면 균상이는 균상이도 낚시가 취미야 그럼?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아니 얘기 들어봐. 내 얘기 들어봐. 균상이가 막 내가 리딩하고 이제 회식할 때 낚시 얘기를 하는데 뭐 균상이 형도 낚시를 저기 너무 하고 싶다는 거야. 자기가 30개에서 낚시하는데 너무 좋대. 그래서 아 나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낚시 날짜 잡혔는데 같이 갈래? 했더니 아 근데 내일 모레는 조금 다음에 가자. 핑계대고 또 그랬잖아. 내가? 아 그날은 이제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으니까. 와. 야. 근데 너무 아쉬워. 지금 한창 90, 11월이 내가 좋아하는 낚시하는 시즌인데 아, 촬영을 하고 있어. 아이고. 야 잠깐 막 균상아 넌 도대체 뭐가 취미가 맞길래 친해진 거야? 이게 나는 내가 생각했던 낚시 같이 가고 싶었던 건 30개에서 했던 거 그 절벽이나 아니면은 뭐 방파제 낚시? 오, 거기서 걸어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어 왔다 하면 올리는 거였는데 동영상을 봤더니 애가 막 무슨 캐리비안 해적처럼 그렇게 아 그럼 우동 잡는 거야. 나 배멀미 하거든. 유정이는 농담을 하는 게 대형 어종을 잡는 거야. 배를 정박해서 세워놓는 게 아니고 배가 막 달리는데 거기에 루어는 이제 가짜 미끼야. 그걸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타닥타닥 유리해서 완전 싱싱하겠네. 이만한 메다급이 그를 확 잡은 걸 딱딱 해가지고 올리는 거야. 이만한 그를 배는 정착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다. 달리면서 하는 거죠? 달리면서 하면 큰일 나. 배는 정착시키고 하는 거 낚시는 알아야 돼.